항상 볼 치기 전에 왼손 그립을 확인해 보세요. 자, 왼손 그립이 약하게 잡는 분들은 저기 목표 방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크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위크 그립을 했을 땐 현재 슬라이스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 내가 현재 훅이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분들은 지금처럼 왼손 그립을 위크하게 잡아주시고 스윙을 해주세요. 그럼 훅이 안 나실 겁니다. 왼손 그립이 심하게 덮어진 분들은 이렇게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심하게 지금 현재 훅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가 지금 심하게 나신다면 지금처럼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신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면 슬라이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